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최초에 말씀드렸던 대우건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좀 안정적인 우상향이 좀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그 M&A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네. 아마 이 M&A 추진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만 원대 부근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만 원대까지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거기서 일단 수익실을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이 M&A 이슈가 좀 식고 난 다음에 다시 8,000원대 2020년 추세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상되는 만 원 정도, 목표 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한 번 정도는 수익실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원대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8,000원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호전 실업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최근에 의류 관련주 같은 경우도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 같은 경우 한세실업이라든지 휠라우딩스 같은 종목들이 미국 경기 회복 수혜를 받게 되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호전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좀 괜찮습니다. 일단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의류 회복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힐러링스 같은 게 골프와 연관된 의류인데 이 호전 실업 같은 경우 노스페이스 같은 아웃도어 의류가 많이 OEM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골프뿐만 아니라 이런 캠핑도 많이 나가게 되면서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류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EM 수주 같은 경우도 올해는 2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수준 또 실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글로벌 1위 에슬레저 브랜드인 루루레몬의 어떤 매출까지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야외 활동 기대감 그리고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전실업뿐만 아니라 다른 의류주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17,500원 일단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500원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다른 의류주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세 개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호전실업하고요. 네. 그리고 휠라홀딩스, 그리고 한세실업.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 쪽 의류 소비, 그리고 미국 쪽 OEM을 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의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 수혜가 있고요. 그리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 자회사가 골프웨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골프 성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성수기 효과가 또 2분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세 종목, 호전실업, 그리고 한세실업, 그리고 이제 휠라홀딩스, 네. 그리고 세 종목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휠라홀딩스랑 호전실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부담도 그렇게 크지는 네네.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6,0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목표가 17,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김병수 팀장님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MLCC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한 수혜는 가장 먼저 삼성전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16만 원대에서 들어가서 20만 원대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한 일주일 딱 지났는데 대략 한 7%가량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장 간판주로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아시다시피 카카오 계열사에서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오딘이라는 게임을 이번에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자로 쇼케이스를 진행이 됐는데요. 이 쇼케이스 하면서 증강현실 AR과 확장현실 XR 이걸 접목한 색다른 방식으로 개최하면서 그래픽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출시하게 되고 이 게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그 변동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번에 요 쇼케이스를 진행한 이후로 선 공개 이후로 사전 예약에 300만 명 이상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관련해서 카카오게임즈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요걸 같이 쭉 이어서 내일도 한번 내일 시초가로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카카오게임즈가 이번에 그 자회사 두 개 프렌즈 게임즈랑 Y2Bit이라는 회사를 합병하게 됩니다. 네. 요거 7월 초에 마무리 지을 건데 합병 법인 이름은 프렌즈 게임즈로 될 거고
이 합병은 이제 신사업 경쟁력 강화로 공시가 떴습니다. NFT라고 하는 이제 대체불가 토큰,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죠. 이걸 통해서 그 문화 콘텐츠 등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아마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쪽 NFT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쪽에서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일장 시초가로 가지고 와서 앞으로도 쭉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박스권 저점과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정고점이 5만 9천이었는데 이보다 조금 높은 6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분석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